미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비록 실패했어도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실패한 로켓 발사도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된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밝혀지자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 내용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적 행위로 규정해 국제사회의 걱정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서방 기자들을 대거 초청하면서까지 자랑하고 싶었던 로켓 발사가 실패했다는 소식에 미국은 내심 안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오늘 발사는 북한에겐 치욕적인 발사가 될 것이라며 기술 격차를 확인시켜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위험론이 너무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번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핵실험 등또 다른 도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미국은 내일 안보리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We urg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o honor its agreements and refrain from pursuing a cycle of provocation. 하지만 북한이 이미 엄중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추가 제재가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 봐야 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